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알테오젠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알테오젠이 이 환자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플랫폼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성과가 지금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저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20만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음을 환기하고자 어떤 캠페인식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은 괜히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그걸 하는 타이밍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조 이방원이 뜨겁게 갔는데, 그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좋대요. 당장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일단 조금 내렸으니까 네, 좀 내린 것 1600원, 같더라고요. 1700원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해지니 그건 좋은데,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내가 주유소에서 기분이 좋다가 주유소 기름을 넣을 때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그 주유소에 기름 넣고 있는 그 동안에 확인을 했는데, MTS를 켜가지고, 내가 투자한 태조 이방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유가가 하락을 해서 기름을 넣어서 기분이 좋은데, 주식시장의 유가 하락 때문에 빠지는 종목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러면 태조 이방원에서 이제 다른 쪽을 찾으려다 보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면 학회도 열리고, 원래 제약바이오가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뭐 밤 사이에 나스닥이 빠졌다 뭐 이러는데, 보통 지금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는 경우거든요. 지금 어제도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네. 넷플릭스가 급락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제약주는 상당히 탄탄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어주적인 그 어떤 성격만으로 지금 저렇게 방어를 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코로나의 광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만성질환이나 암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환자들도 다시 찾으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이, 뭐 유가가 조금 빠졌다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의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은 다 올려버렸거든요. 지난해부터 소비자 가격을 다 올렸잖아요. 음식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올린 가격을 내리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담이 덜한 건 뭐,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올린 게 좋은 거죠. 근데 올리지 않아도 그냥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은 제약바이오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료나 이런 거는 곡물을 뭐 아무리 많이 쌓아놔봐야 뭐 6개월치에서 그뭐 1년 사이에 치를 쌓아놓지. 우리나라에는 밀이나 이런 게안 나니까 밀을 창고에 쌓아놨다가 많이 쌓아놨을 경우에, 싼 값을 많이 쌓아놨을 경우에 이득이 많이 나겠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얼마를 쌓아놓을까요? 훨씬 더 많은 거를 쌓아놓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죽는 문제니까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탄저균이 누가 저기 뿌렸어요. 어떤 국가에서 위협을 하려고. 그럼 그거에 대처하려고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한 6개월치 분량으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미리 엄청난 양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전에 원재료들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없는 업종이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강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기술적 분석으로도 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지금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이제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뭐 응원하면서 캠페인식으로 붙여서 하는 거지, 타이밍이 전혀 안 맞고 무슨 지금 바이오가 막붕떠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뭐 캠페인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안될 짓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에 위치 에너지에 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보다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인지도나 능력이나 이런 게다 떨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 바이오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네. 옛날에 이 비아그라 같은 거는 어떻게 먹냐? 알약으로 먹죠. 그거는 화학 합성 의약품이고요, 비아그라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세가 되었어요. 바이오 의약품이.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오리지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비아그라 같은 화학합성 의약품도 특허가 만료돼서 막 뒤에 무슨 뭐 88정인이 뭐 막 나오잖아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대로 넘어오고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거에 복제하기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이오 베터란 게 나오고 있죠. 화학합성 의약품 쪽에서 바이오 베터에 해당되는 건 계량신약이었고, 그러니까 화학합성 의약품의 오리지널을 복제한 게 제네릭이고, 거기보다 성능, 계량, 더 효능을 올린 게 계량신약이고,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오리지널을 복제한 게 바이오 시밀러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이오 베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바이오 베터라는 것을 바이오 의약품 원 오리지널 회사도,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이 뒤에서 치고 오는 회사도 이걸 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 의약품이 지금 특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질 특허라는 그 물질에 관련된 특허는 기본 20년입니다. 기본 20년에 독점권이 또 붙어요. 거기에 어떤 그 임상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뒤에 나오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그 임상 자료와 자기의 임상 자료를 비교해서 생물적 동등성을 입증받아야 시밀러를 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원 오리지널 회사의 임상 자료가 필요한데 안 줄 수가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독점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20년에서 25년 뭐 이렇게 물질 특허로 방어가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입장에서도 누가 바이오 시밀러한테 그 뺏기는 점유율을 뺏기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를 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쓰였던 것이 아까 말한 그런 특허들로 질질 끄는 거예요. 물질 특허 말고도 제형 특허가 있어요. 어떤 제형 특허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뭐 화학합성 의약품은 먹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건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분자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경구용으로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대부분 정맥주 사용이 많은 거예요. IV형이. 근데 그걸 예를 들어 오리지널 회사가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이죠. 그러니까 정맥에 직접 꽂는 것보다 베둘레헴이나 엉덩이에 꼽는 게 당연히 약이 우리 몸에 체내에 안 들어가겠죠, 잘. 엉덩이에 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 이 SC제형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오리지널 회사가 SC제형으로 변경한 걸 딱 내놔버려요.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회사는 열심히 정맥주사형 거를 복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리지널 회사가 SC제형으로 더 편리한 걸 내놔버려요, 환자한테. 환자가 더 편하잖아요. 병원을 네. 안 가도 되니까. 그러면 오리지널 회사 거를 써버리는. 그럼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는 또 SC제형을 개발하려고 연구개발비를 들여야 되는. 이런 제형 변경 특허를 내버리면 또 방어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특허에서 다른 방법의 특허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적응증으로 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게 뭐 유방암 치료제로 허세틴이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보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 뒤에 회사가 허주마로 들어오잖아요. 셀트리온 허주마가. 그러면 얘네는 허셉틴이 유방암에 그 적응증이 있었는데 위암으로 넓혀버려요. 그럼 위암 쪽에서는 이제 위암 바이오 시밀러가 치고 들어오기 이전까지 또 거기서 특허권, 독점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방어를 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아예 바이오 배터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바이오 배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특허권으로 방어를 치고 적응증을 넓혀서 방어를 치고 이런 것도 언젠가는 기간이 되면은 또 바이오 시뮬러가 치고 들어오죠. 그럼 아예 바이오 시뮬러 단순 복제약이 아닌 바이오 베터 훨씬 난 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회사도 바이오 베터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 지금 바이오 시뮬러 회사도 바이오 베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할 것이냐. 아예 뭐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베터를 만드는 예를 들어 램시마 IV형을 램시마 SC로 제형 변경한 그건 셀트리온이 자체 기술이에요. 자체 기술로 SC제형으로 변경한 걸 내놓으면 바이오 베터로 인정받아서 오리지널 약값에 예를 들어 지금 램시마 SC가 나왔는데 오리지널 약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레미케이드라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예요. 그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베터인데도 어차피 레미케이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레미케이드의 물질로 하는 거니까 레미케이드를 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거의 오리지널의 85% 정도까지 네. 바이오 베터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자체 기술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이 셀트리온처럼 자체 기술이 없는 회사는, 없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베터를 추구하는 회사는. 그럼 그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겠죠.
그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 하이브로자임 기술이라고 ARTB4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의약품은 경구용은 별로 없어요.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분자 그 생물학적 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먹어버리면 다 그 식도를 통과하면서 다 녹아서 그 약효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주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사제 중에서 그나마 편리한 걸로 바꾸는 그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정맥주사는 가서 맞아야 되고 근데 이건 원격의료 시대에 피하주사는 집에서 맞을 수가 있고 근데 그동안 엉덩이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못 맞았는데 편리한 건 알면서도 여기서 이제 하이브로자임이라는 인간 히알루로니아를 이용한 이 기술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할로자임의 SC제형화 기술 인핸즈와 딱 유의합니다.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의 SC제형화 기술 이름은 인핸즈고요. 알테오젠의 SC제형화 기술 이름은 ARTB4입니다. 알테오젠의 알트를 따서. 그래서 알트B4랑 인핸즈가 세계에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정맥주사형을 SC,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꾸어주는 그 기술이. 네. 그래서 어차피 바이오의약품은 약물의 구조 때문에 경구투여를 했을 때 소화효소에 의해서 다 분해가 돼버리니까 어차피 주사제형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다 좋다고 생각이 되니 할로자임이라던가 알테오젠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누가요? 바이오 베터를 만들고 싶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후발 바이오 벤처 회사라던가 아니면 원 오리지널 회사처럼 바이오 시밀러의 그런 어떤 공격이 싫어서 방어를 치기 위한 양쪽에서 다 필요를 하는 것이죠. 네. 한쪽은 방어를 하기 위해 한쪽은 그 창을 방패를 뚫기 위해 둘 다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BMS의 면역항암제 옵티브가 지금 제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어저께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머크의 키트루다가 1등이고 그 다음에 BMS의 옵티보가 2등이고 이 둘을 합치면 면역항암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BMS의 옵티보가 제형 변경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BMS의 옵티보도 IV 제형 정맥주사형이고요. 여기에 할로자임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 할로자임의 기술을 이용하는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 할로자임이 이렇게 레퍼런스를 쌓아버리니까 할로자임은 딱 한 회사에 한 가지 약이랑만 계약을 하게 지금 독점 계약권을 그런 컨셉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할로자임이 미리 해버린 거는 못하고 최근에 이제 머크가 지금 알테오젠 하이브로자임 기술 알트B4를 적용해서 키트루다 제형 변경 을 하겠다. 그러니까 램시마 IV를 램시마 SC로 셀트리온이 바뀐 것처럼 키트루다 IV를 키트루다 SC로 바꾸는 거죠. 네. 2019년에 로슈가 할로자임의 그 인핸즈를 이용해서 유방암 치료제의 허셉틴이죠. 이 허셉틴을 복제한 게 허주마였고 셀트리온에 허셉틴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로슈도 이 마찬가지죠. 로슈가 허셉틴의 유방암 치료제가 특허가 만료가 돼서 셀트리온의 허주마처럼 그렇게 치고 들어오고 예를 들어 허주마를 뭐 SC로 변경을 해버린다 셀트리온이 그러면 뒤에서 바이오 베터한테도 따라잡히니까 얘네가 미리 허셉틴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형 특허를 내버리면 물질 특허 이외에 제형 특허로 또 보장을 받겠죠. 그래서 허셉틴이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꾼 하이렉타라는 이름으로 FDA 승인을 받아버렸고요. 예. 2020년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도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에다가 할로자임의 인핸스 기술을 적용해서 피하주사 제형을 만들었어요. 다잘렉스 파스프로 이것도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아까 말한 면역항암제에서 2등하고 있는 BMS의 옵티보도 피하주사 제형 변경인 옵티보 SC를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 이것도 피하주사 제형 변경 후보 물질을 비소세포 폐암 환자한테 투여한 임상 3상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티센트릭 IV에 제형하고 피하주사 제형의 안정성이나 유효성 면에서 차별이 없었다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곧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면은 할로자임 아니면 알테오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오리지널 회사든 바이오 시밀러 혹은 바이오 베터를 원하는 개발하기를 원하는 지금 바이오 벤처 회사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할로자임의 이넨스 기술을 이용한 것은 이미 어떤 파이가 찼죠. 이 파이가 찬 쪽은 이제 이넨스를 더 이상 이용을 못 하고요. 이 지금 그러면은 그 눈독을 다른 쪽으로 눈을 끼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알테오젠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력 때문에 러브콜을 양쪽에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황반면성 치료제 루센티스라는 노바티스에서 만든 루센티스가 특허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비롯하여 바이오 시밀러들이 다 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리아라는 것도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물론 물질 특허는 2024년 미국, 2025년 유럽, 제형 특허는 2027년 미국, 2030년 유럽 이런 식으로 만료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는 나오고 있는데 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느냐. 루센티스는 한 달에 한 번을 맞게 되어 있고요. 네. 이 지금 아일리아는 2, 3개월에 한 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주사 제형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 주사 제형이 이건 정맥이 아니라 안구에 직접 꽂는 겁니다. 아, 얼마나 그래요? 고통스럽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덜 맞는 거를 1개월에 맞는 것보다 3개월에 맞는 거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루센티스가 지금 물질 특허가 만료가 돼서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됐지만 아일리아 시장을 더 기대하고 있는 거고 바로 네.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형 변경 기술로 플랫폼 기술로 러브콜을 받는 거와 또 다른 또 그 먹잇감이 있는 거죠. 먹거리가. 네. 아일리아를 투여할 때 안압의 가다 상승 방어를 목적으로 굉장히 조금 넣어야 돼. 0.05mm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쓴 게 유리병으로 했습니다. 유리병에서 주사제로 조금 뽑아내서. 근데 코로나19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병에서 뽑아낼 당시에 오염될 우려가 있고 더 많이 과다 투여될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테오젠이 플라스틱 프리필드 주사기로 미리 그 양이 들어있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유리관 프리필드를 이용하던 거를 제형을 바꿨어요. 제형을 바꿔서 만약 제형 특허를 내버리면은 물질 특허 만료 이전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전에도. 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알테오젠이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일리아 바이로 시밀러를 다른 제형으로 특허를 받아서 빨리 출시하게 되면은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질 요쪽 바이오 시밀러 쪽도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피아주사 제형화학 기술과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모멘텀이 아무래도 좀 실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주가 가격 전략 잠깐 볼까요? 네, 지금 2020년 9월 달에 15만 원을 찍은 뒤에 지금 6만 원 선에 와 있고 네. 지금 60개월 선 이 바닥에 지금 거의 자리를 배를 대고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제 NK맥스도 그렇고 지금 밑바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굉장히 좋은 붕 떠 있는 상태보다 지금 2020년 9월 달에 이런 걸 하는 것은 정말 무리수인 것이죠. 이게 기술 수출이 발표가 될 때 하나 말씀드리면 기술 수출 몇 조가 발표가 되잖아요. 거기에 혹하면 거기에 혹한 이 수급이 이렇게 맞는 겁니다. 네. 거기에 혹하면 안 되는 게 그게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계약금부터 임상 1상 2상 3상이 진행되고 나중에 시판이 되고 로열티까지 그 다 포함된 거고 조선이랑 똑같아요. 뒤로 갈수록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네. 초기 단계에 머물면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조단위 수출이라는 금액이 빵빵 터지는 것 같아서 확 들어올 것 같아서 너무 올려 쳐놓은 거죠. 이제는 이제 이성을 찾을 때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고 60개월 선과 이 지금 20개월 선 사이에서 20개월 선의 돌파만 이루어지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바이오주의 어떤 투심만 살아나면은 조금 지금 태조 이방원이 가고 유배간 사이에 네. 빈틈을 노려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